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예,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부모님께 용기 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따가 먹방하면서 어버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뭘 해줬는지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쌀통닭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먹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잠발라야랑 간장을 추가해서 한번 네 종류를 한번 먹어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반자죠. 네, 매운 음식의 기본. 네, 이렇게 불닭볶음면 두 봉지를.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뒤집으니까 이제 색깔이 나오지. 나 불닭이야. 니네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나 불닭이다. 이렇게 딱 색깔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닭부터 먹으면은 치킨 맛이 뭔지 모르겠지만 면이 뿌니까 먼저 먹을게. 뭔 소리야? 마리아 막걸리야? 자, 오늘은 특이하게 김, 소금 김으로 이렇게 싸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닭을 김에 싸서. 자, 우리 목강놈님께서 중계방에서 한개 팽가리 너무 감사합니다. 목강놈 너 맞지? 네, 이렇게 김에 싸서 먹어요. 나 지금 침이 떨어질 뻔했어. 잘 먹겠습니다. 오. 와, 역시 대박이야. 매워. 와, 역시. 와. 우와. 우리 소희님 별풍선 다섯 개 팽가리 너무 감사합니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만큼. 이만큼 내가 소희 좋아해. 네, 팽가리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야, 김에다 먹으니까 이거 대박인데, 이거? 여러분, 나 한번 믿어볼래요? 난 믿어볼래, 안 믿어볼래? 대박이야. 진짜 나 믿어봐요. 정말 이게 맵짠 공식이, 이게 소금김이거든요.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먹은 불닭 중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원래 다 김에 싸먹어요? 내가 지금 발견한 척 했어. 나 그거 안 적었다. 잠시만요. 내가 이거 적어야 돼. 매워. 버터 갈릭 감자도 시켰거든요. 야, 우리 러브님께서 100국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엠브로님 리액션 잠깐 빌릴게요. 100국의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좋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엠브로님 버전으로 오늘 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100국의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거 깔끔한데? 나 막 러브 이거 완전 오래 걸리고 민망한데 이거 안 민망한데? 오케이. 한 번만 빌렸어요. 죄송합니다, 엠브로님. 잠시만요. 이거 적어야 돼. 나 정신이 없네. 버터 갈릭 감자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 갈릭 감자 여기 이렇게 여기 뒤쪽에. 야, 불닭볶음면 이거 신의 한 수인데? 좋습니다. 우리 러브님 백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완전 김에 싸먹는 거 대박이다. 여러분, 불닭부터 먹고
치킨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 불닭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오늘 대박이야. 됐어. 나 오늘 불닭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리, 예몽이 맛지님께서 중계방에서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몽이 맛지 중계방에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이야? 아, 맛있다. 이거는, 그, 쌀통닭에서, 후라이드를 시키면 같이 오는, 그, 알새우칩, 알새우칩.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한, 허니 버터 갈릭 감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예요. 롯데리아에 나오는 양념 감자 허니 버터 맛. 거봐. 똑같아. 0.1mm의 오차도 없이 그냥 그겁니다. 예. 뭔 말인지 알아? 롯데리아에 나오는 허니버터 양념 그거. 그 감자칩. 양념 감자. 딱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딱 좋아. 아, 나 오늘 땀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불닭은 나를 이렇게 땀을 흘리게 하네요.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불닭 한 번 더 먹고, 불닭 한 입만 남겨놓고 치킨 먹을게요. 어차피 불닭은 조금, 불어도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소금김과 함께하는 불닭볶음면. 이거 진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아, 진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에, 침 대박이야. 소금김에다가 제발 먹어봐주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이야. 예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전쟁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치킨을 먹고 싶은 그 감정, 그 느낌, 여러분들의 그 열정,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자친구 앞에서 먹는 거 말고, 남자친구 앞에서 먹는 거 말고. 집에서 한 이틀 굶고 우리 앵간느님 또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앵간느님 너 맞지? 예,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앵간님. 자, 이제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 혼자 먹을 때 치킨 먹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이 왔어. 이틀 굶었어. 오케이? 자, 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우, 배고파.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후라이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 아, 맞다. 사진 안 찍었다. 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아, 웬열. 치스타그램, 막 이런 거. 치느님이 오셨어. 오늘은 너와 함께. 나의 치느님 사랑해.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반 사진 말고 뭔가 이게 변형된 사진 있죠. 약간 흑백스러우면서 약간 인스타그램스러운 사진들. 뭔지 알지? 현실적인 거 말고 뭔가 느낌 있는 거. 막 댓글 막 달리잖아. 어디야?
여러분, 쌀통닭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네. 나 믿어줄 거야? 응? 쌀통닭 진짜 믿어주세요. 저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자, 두 번째. 이건 양념이고요. 간장을 먹어볼게요, 간장. 예, 색깔로 봤을 때는 이게 간장일 것 같아요, 왠지. 제가 호식이 치킨 간장을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왠지 간장은 이걸 것 같아. 간장. 우리 1234호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스티커 잘 붙이겠습니다. 네, 응. 맛있어. 잠깐만, 이게 간장인가? 나 왜 간장 맛을 모르겠지? 여러분, 간장이 무슨 맛이죠? 약간 짠 거죠? 이게 간장인 것 같은데? 야. 그, 예전에 제가 호식이 치킨에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간장을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 야. 죽인다. 뭐가 제일 맛있나요? 아직 두 가지밖에 안 먹어봤어요, 쿠쿠님. 예, 좀 먹어보고, 네 가지 중에 제가, 진심으로 뭐가 제일 맛있는지 설명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안 먹었어요. 호식이가 간장으로 그게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대박 사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사람이? 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자, 이번엔 잠발라야. 깜짝이야. 잠발라야. 약간 양념 치킨보다 색깔은 조금 연한데, 이게 무슨 양념, 잠발라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발라야. 잠발라야. 잠발라야가 무슨 뜻이지? 여러분, 잠발라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발라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지식 좀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게. 야, 나 진짜 웬만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아, 설명하기가 힘드네, 이거. 잠발라야. 대박. 아, 진짜, 잠깐만. 나의 UDT의 표현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집중해. 오케이. 집중하겠습니다. 잠발라야.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아, 진짜? 뭐야, 이거? 윤우, 어서와. 약간, 아, 이거 모르겠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지?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잠발라야 드셔보신 분. 아, 심연섭이 만들었다고? 야, 너 개그 콘서트 그거 10년 전에, 빰바야! 그거 사바나야! 웬열, 넌 나보다 더 늙었어. 지금 이게 잠발라야 치킨이 그 사바나의 아침이랑 왜 연결이 되는 거야? 아유, 진짜 너 너무 올드해. 황이모 같아. 아, 내 요새 프로듀스 보거든. 아, 20년 전 거야, 그게? 야, 이거 진짜 무슨 맛일까? 잠발라야. 한 번 더 먹어봐, 잠발라야. 내 자존심을 지금 긁었어. 잠발라야. 야, 이거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먹방 BGM가 있을까?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양념 치킨인데 약간 케첩 맛이 나는. 아니 아니야.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야, 이거 어렵다. 잠발라야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듀스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우리 프로듀스 101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합시다.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막, 지금 태양의 후예에서 약간 프로듀스로 넘어갔어, 지금. 나의 그 집중이, 오늘 2부 때 아마, 부금은 거의 프로듀스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듀스 101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제 먹방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진짜 팬입니다. 다 101명의 우리 소녀들 진짜 팬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꿈을 향한 도전 내가 진짜 존중할게요. 정말 존경합니다. 예, 사랑해요. 거기 가라고? 뭐야 거기 가라고? 와, 다시 잠발라야로 넘어와서, 나의 미각에는 약간 케찹 맛이 나. 약간 케찹스러워. 그러니까 양념 치킨에 약간 상큼한 맛이 좀 더해졌다고 해야 될까? 뭔지 알겠어?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지. 소름! 대박! 돈까스! 맞아! 돈까스였어! 대박 사건! DIY 영원님? 우리 영원님께서 맞췄어! 야, 맞아. 이거 돈까스 맛이야. 약간 돈까스 느낌이야. 대박 사건! 야! 나의 표현에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 이거 돈가스 먹는 느낌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렇지. 저 이거는 알새우칩입니다. 알새우칩. 예전에 흰색 봉다리에 크게 나오는 거 있지? 나 이거 되게 많이 사 먹었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아, 우리 예모이 맛집가 중계방에서 잠발라야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왔대? 그래요. 우리 예모이 맛집 고마워요. 송파구 장지동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송파구 사람이에요. 예, 우리 먼지 없는 송파. 앞으로도 우리 송파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콜라 한잔 하고 싶은데. 자, 여기 양념치킨 한번 더 먹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쌀통닭은 저 믿고 꼭 드셔보세요. 그냥 저를 한번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쌀통닭 진짜 맛있습니다. 와우. 와우. 아, 너무 좋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같은 치킨인데 뭔가 건강한 느낌. 이거 뭔가 건강해. 똑같이 몸에 안 좋긴 하겠지만, 튀김류가. 근데 너무 뭔가 맛이 뭔가 색달라요. 아. 잠실에 치킨집 많죠. 예, 많이 있죠. 하지만 살찌는 느낌? 그치, 그치. 살찌죠. 맛있는 건 무조건 살찝니다. 무조건. 자, 이거를 잘 빼서, 콜라를 마시고 다시 한번 요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재활용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누가 나 무섭게 생겼다고? 에이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 절대 안 무섭게 생겼어요. 예.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미치겠어. 빨리 시원하게 먹고 싶어. 빨리 목 따갑고 싶어. 빨리 목이 따가웠으면 좋겠어. 지금 만약에 누가 나한테 먹지 마 그러면 나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맛있겠다 콜라. 익사이팅!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아, 자, 이렇게 벗은 김에, 불닭 볶으면, 한 번에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김소혜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예, 뭔지 알겠죠? 저는 김소혜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예, 노력을 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소혜야, 너는 가수가 되고 싶니? 배윤정 선생님의 아주 명언이죠. 너 가수가 되고 싶니? 네! 야, 그 한마디에 그 말을 지킨 거지. 나는 김소혜 같은 노력파가 좋아. 괜찮아. 조금 못생기긴 했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어님께서 중계방에서 배포사 한계로 팽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율에 좀 이상하게 이쁜 애들 있잖아. 야 혹시 김소혜 팬들 이거 보고 있으면 나 좀 문제가 되나? 아 나 그 정도로 영향력 없어. 내가 그 정도로 유명하지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쫄지 마. 쫄지 마 디티야. 너는 네가 한 말이 뭘 이슈가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너는 지금 학고야 학고. 아니야, 혹시 몰라. 아니야, 아니야, 이슈 될 필요가 없어. 죽인다. 여러분, 불닭을 앞으로 김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진짜 매운 거 늘었나봐. 불닭이 맛있어. 여러분, 이 경지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불닭이 이제 맛있습니다. 약간 뭔가 불닭이 맛있게 맛있어. 이제 막 매워서 고통스러운 건 없어졌어요. 느낌 괜찮아. 그지? 좋아. 아, 병원 가봐야 된다고? 매운 게 맛있으면은? 진짜야? 자, 마지막 불닭 먹고. 야, 불닭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네. 솔직히 그동안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아, 이렇게 맛있다. 와, 정말, 야,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봐요. 아, 진짜로. 손에 꼽아요. 너무 맛있다, 오늘. 김 때문에 그런가? 자, 다시 한번 장갑을 끼도록 할게요. 유리티님 볼 때마다 효자이신 것 같아. 왜? 그 이유가 뭐지? 나를 볼 때마다 왜 효자인 것 같지? 궁금한데? 엄마 얘기 거의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역시 하던 걸 해야 돼. 안 하던 거 하면 이래. 뭐 하려고 그랬게. 맞아 맞아.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익사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이게, 호흡이, 평소랑 다른, 아니야, 안 돼, 안 돼. 자, 우리 프로듀스 101, 화이팅! 아, 팬이야, 팬. 좋아요. 뒤늦게 빠졌어요. 예, 프로듀스에 뒤늦게 빠졌습니다. 예, 아니, 헬스장에서, 여자들은 다 태양형을 보고 남자들은 다 프로듀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했어 나는. 이제 알았어. 왜 프로듀스 그랬는지 알겠어. 자, 뭐 먹어달라 그랬죠? 뭐 먹어달라 그랬지? 후라이드? 날개? 오케이, 날개. 우와. 우와. 닉네임이 아이오아이야. 레어 아이템. 대박. 저기 아이오아이님 진짜 아이오아이 아니죠? 와 대박이다. 저 어떻게 저 아이디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 아 갖고 싶다 아이오아이. 와 아이오아이가 말한다. Yes, I love it.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입니다. 어머 웬열 채팅창 봤는데 설레요. 야 이거 봐 진짜야.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야 레알. 아이오아이가 여기 인사했지? 와 대박. 앞에 있는 것 같아. 오 대박. 좋아. 아이오아이 좋아. 야 아이오엘이야? 낚인 거야 나 지금? 그렇지. 그 아이디가 쉽게 만들어질 수 없지. 아이오엘이네. 딱 이 칸이 자 이 형 진짜 아저씨 다 됐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 주위에도 나이랑 상관없이 다 좋아해 프로듀스. 왜 이래? 나이 또 나이 얘기하지 마. 어? 나는 하나도 올드하지 않아. 야 너무 맛있다 쌀농다 진짜. 누구 팬이냐고? 나 요거 보고 또 반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뱅뱅. 야 그렇지 핑미 센터. 그래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좋습니다. 나 이제 좀 통통한 애들이 좋아. 조그맣고 통통한 애들, 막, 강미나, 유현정, 막, 육덕진 애들이지. 아리오시 리사. 그런 애들. 몹쓸 재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돈가스 맛 나네. 잠발라야가 약간 돈가스 소스 같아. 먹어본 사람 있어요? 며칠 전에 잠실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아는 척 하지. 아는 체 하시면 바로 익사이팅 진짜 큰 목소리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나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 바로 하자마자 못 가. 같이 한 10초에서 한 1분 정도 같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리액션 제대로 해줄 테니까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알겠지? 도망가면 안 돼. 길거리에서 딱 이제 사람 많은데 막 사람 엄청 많은데 딱 막 저 혹시 유디티님 아니세요? 너 맞지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익사이팅 일단 옆에 바로 있어야 돼. 딱 서 있어야 돼.
아, 있지. 아, 유대진님 인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빼 예, 영원님, 영원님 감사합니다. 남자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니요, 전 여자한테만 합니다. 남자가 아는 체 하면, 어, 그래,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어, 가, 그래, 여자가 하면, 너! 그치? 여잔데 얼굴이 오나미. 오나미가 왜? 어때서? 뭐가? 오나미가 뭐 어때서? 오나미 얼마나 이쁜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그거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상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사람은 성별로 판단해야 돼.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호. 어, 요거 한 번도 안 먹고 있었네? 어, 요거 케첩 찍어서 갈게요. 야, 이건 뭐, 롯데리아인데, 이거. 어? 야, 여기서 게이랑 트젠이 왜 나와? 아이, 나는 그냥 남자, 여자. 어, 간장치킨도 맛있다. 역시 이 쌀통닭은 뭔가 메인이 딱 좋은 것 같아. 자,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간장인, 이게 잠발라야인가? 이게 잠발라야인가? 아니지? 어, 아니겠지. 어. 이게 간장입니다. 11시 22분님, 벨포스 한계로 소중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1시 22분 더, 맞지, 맞지? 지금 11시 22분이야? 아닌데? 11시 22분에 남자한테 고백받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로맨티스트. 대박. 그지? 우리 호잇 두 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 형 그렇게 먹으면 대패할 때 겁나 힘들겠네.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위험해요. 예, 이 혈당과 이 당 수준, 어, 당이 굉장히 높고 피가 굉장히 지금 짙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좋고 이렇게 먹으면 계속 먹으면 잠발라. 푸산은 언제 거냐고요? 작년 5월. 어. 야, 이거 진짜 돈가스 같아.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못해요. 그거 있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술 여자 도박? 이건가?
뭐 술, 도박, 여자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나? 그거 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나? 아무튼 저는 술, 도박, 여자 다 안 해요. 여자를 못 만나요. 저를 누가 안 좋아해줘요. 이게, 나 왜 여자를 못 만날까? 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 날 못 만나. 저 눈 높냐고요? 네. 눈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높아요. 눈이 정말 높아요. 너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진짜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근데 저는 외모보다 다른 데를 좀 많이 봐요. 얼굴보다 좀 이렇게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 뭔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열정.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상형은 약간 그 프로듀스 101에 나오는 그런 소녀들. 꿈을 외모랑 상관없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소녀들. 네, 아, 소녀 빼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여자들. 네,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 노력을 나 진짜 미치겠다. 이 형 그냥 혼자 살으라고? 아니야. 야, 이상형 물어봐서 대답해줬잖아. 이상형 대답해주고 있잖아, 지금. 내 이상형은 프로듀스 101에 나오는 그 101명의 소녀들. 내 이상형입니다. 그 뭔가 자기의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 너무 멋있어. 진짜 매력적이야. 아,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내 말 틀려? 장난 아니야. 막 미션 받았을 때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 와, 밤새도록 그 노력하는 거 봐봐.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아, 뭐야. 왜 결론이 왜 어린 여자야? 아니야. 어린 여자가 아니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자. 내가 무슨 어린 여자라 그래서 그냥 프로듀스 101이라 그랬지. 아니야. 니네 지금 이거 되게 일반화의 오류야. 니네 지금 나를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아, 정말 니네들 그만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다고. 아, 진짜. 왜 자꾸 어린 여자, 내가 언제 어린 여자라고 내가 언급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니네. 프로듀스 101 멤버들을 그렇게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마. 우리 프로듀스 101 멤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로. 나 엄청 많이 울었어. 보면서. 보면서 소혜야 화이팅 이러면서 같이 울었어. 배사 선생님 울 때 나도 울고 치타 울 때 나도 울었어. 다 울었어 나 진짜로.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짜증나. 아, 얘네 진짜 너무한다, 니네. 서운하다, 서운해. 갑자기 고용욱이 왜 나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니네? 난 그냥 프로듀스 원어를 응원한다고밖에 안 했는데. 와, 진짜. GM, 너 진짜 서운해. 나 너 기억할 거야. 응. 팔뚝 보여달라고? 팔뚝 어떻게 보이죠? 밥 먹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 발찌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죠? 책은 두 번 주세요, 두 번. 이거, 이씨, 가족도 보고 엄마도 볼 수 있는데, 진짜 그런 농담은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저, 매니저님, 저기, 나 발찌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죠? 책은 두 번 빡 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어, 진짜로. 이건 아니야. 그런 농담 하지 말겠지. 진짜로.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막 이렇게 누가 저를 알아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 되게 자랑스러워해 저를. 그리고 어떤 이게 막 음식점을 갔는데 막 얘기하고 싶어해. 우리 아들 방송한다고. 우리 아들 막 되게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해서 오케이. 가족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제재하겠습니다. 가족 얘기 계속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 조금만 제재해주세요. 알겠지? 제가 집안사까지 다 이렇게 공개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유디띠 오빠, 내 것 좀 치킨 빨, 야! 책임 좀 부탁드릴게요. 허언증제. 그것도 남자 캐릭터야. 아, 너무 싫어. 와우! 진짜 소름 끼쳤어. 와우! 오빠, 내 것 좀 치킨 빨듯이. 아, 저 어그로에 끌렸어. 나 기분 안 좋아, 지금. 남잔데,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열받아. 아! 화나네, 갑자기. 안 되겠다. 제 체험 한 번 더 주세요. 빨리, 답답하게. 블라인드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빨리 체험 한 번 더 주세요. 아, 너무 싫어. 뻑뻑살 걸렸다. 뻑뻑살 걸렸지? 여기 뻑뻑살 걸렸다. 뻑뻑해. 우와, 대박. 물기가 하나도 없어. 완전 뻑뻑해. 우와, 너무 좋다. 아, 어떡하지? 여러분, 저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잠깐만 여기 놓을게요. 잠깐 놓을게요, 여기. 어우, 잠깐만 여기 있어. 먹을 거야. 뻑뻑해. 맛있는 거. 소스? 야, 그러고 보니까 소스가 없네? 소스 주지 않았나 원래? 야,
이 프라이드의 이 바삭함. 너도 뽁뽁살이네? 와, 오늘 대박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배는 안 불러. 근데 어떡하지, 이거? 뒤에 있는 곰돌이 주라고? 아, 저 곰돌이는 저의 사랑만 먹어요. 예, 저의 사랑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킨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예. 저의 관심과 저의 관심, 저의 사랑, 나의 애정을 먹고 자라는 그런 곰돌이에요. 미안해. 곰돌아 미안해. 곰돌이 엄마가 준 거예요. 디젤 리워서요. 저 사람 누구? 빨리 블랙해. 강퇴해, 빨리. 야, 나 이거 좋아하는 거야. 그, 뭐지? 교촌치킨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 윙인가, 봉인가, 봉? 아닌데? 동그랗게 생긴 거. 좋습니다. 꿀맛이지, 이거. 우리 다블리님, 한 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딸꾹질 할 뻔했어. 유디티 BJ님 먹는데 죄송해요. 나이 먹고 철이 없나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허원님, 우리 친해지면 돼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한 얘기 할 수도 있지. 근데 두 번 하면 안 되지. 부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안 하면 괜찮아. 알겠죠? 야, 몇, 40분이나 됐네? 오케이. 자,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걸로 봐서, 그냥 후라이드가 제일 많이 먹었네? 그지?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만 여기까지. 뿅!